어제 붙잡힌 김일곤 관련 속보입니다. 조금 전에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일곤을 조사한 내용을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뒷이야기들을 쭉 들려줬는데 새로운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 김일곤의 메모인데 여러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이름 중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백브리핑 이야기 이동희 차장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중요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이 데스노트라고 불리고 있는 메모지인데요. 네. 지금은 제가 들고 나온 게 가로세로 10cm 정도의 메모지입니다. 이런 크기의 메모지 두 장에 무려 28명의 이름과 직업, 했던 일 이런 것들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에 띄는 대목이 자신에게 절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판사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비롯해서요. 자기를 체포했던 형사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이름, 식당 여주인 이름까지 아주 다양한 자신과 어떤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적혀 있었다라고 할 만큼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왜 썼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앙심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렇습니다. 단정하진 못한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프다고 계속 호소를 했는데 자, 당신 다 나았으니까 이제 퇴원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를 댔었고요.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징역 5년은 너무 과했다. 또 형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피의자로 검거를 했다. 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혹시 보복 범죄를 했던 것 아니냐라고 경찰이 일단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 범행이 시도되거나 뭐 이미 저질러졌던 그런 보복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사 과정에서 김일곤이 이 메모지에 대해서 이 메모지를 보면서 이것들을 다 죽였어야 하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떤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만약에 공개 수배가 되지 않았다면은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 배제할 수 없었겠죠. 예.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이 번호판을 바꿔 달고 다니면서 지방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거였나요? 그 지방을 지금 돌아다닌 경로를 보면요. 이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아산,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서울에 왔다가 속초, 양양, 동해, 부산, 울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것으로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중에서 확인한 것은 일단 아산, 울산, 서울에 돌아다녔다.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서 번호판을 앞번호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이 많은 범죄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수법인데요. 자신의 위치를, 자기 훔친 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위한 그런 범행 은닉의 장치로 그런 이 번호판 절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김일곤 같은 경우에는 한 수 더 떠서요. 서울에 돌아와서는 예전 번호판으로 다시 갈아끼웁니다. 자기가 훔친 번호판까지 이미 노출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예전 번호판으로 갈아끼우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네. 자, 이런 일단 메모를 남긴 네. 것은 보통의 그냥 우발적인 범죄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계획을 뭔가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번호판도 본인이 갖고 있었고 또 DNA를 없애기 위한 방화를 시도했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지능범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여기 나오는 메모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지에서 이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범죄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살인이 여자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가 가장 지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폭행사건 참고인 3명입니다. 야, 여기요? 네. 예.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일 것처럼 진술했다. 결국 저 사람들의 진술 때문에 본인이 이제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저 참고인 3명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일반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특가법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특가법 같은 경우 보복목적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 저런 사람들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냥 폭행해도 1년 이상이에요.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나름의 데스노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희 차장, 근데 네. 지금 여성으로부터 피해 여성, 이 살해된 그 여성으로부터 금전적인 어떤 뭐 절취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돈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요. 매달 66만 원 정도를 구청에서부터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인출한 것은 또 형이 예. 일부 돈을 생활비를 좀 보조를 해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전쯤에 200만 원을 인출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김일곤의 그 통장 잔고는 610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610원이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이 동물병원을 들려서 안락사 약을 사려고 세 번이나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약을 어디 사려고 했는지, 이런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자살을 위해 쓰려고 했던 건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경찰에서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일곤 조사가 아직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 점심도 식사를 거부할 정도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안락사용 약을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체가 이번 김일곤의 범행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대중들은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왜 그 안락사약을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개를 키우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고 아닙니다. 하니까요. 예. 자, 분명히 사람에게 쓸 목적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온 대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김일곤을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김일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반사회적 성격장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뉘우침이 별로 없는 그런 특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범죄학적으로는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합니다. 반사회적인 성격장애가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과연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어떤 해꾸지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다짐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좀 일종의 그 편집증적 경향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회 또는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분노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요. 한동대부국장. 예.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그 메모를 작성을 해서 주머니에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심리가 담겨 있지 않았나, 어떤 보복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 김일곤의 심리 어떻게 분석할 예. 수 있을까요? 분명히 28명의 이름을 저렇게 직함까지 써가지고 했다면은 자기는 전혀 이거는 그냥 써놓은 것이지 보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범인 상당히 범죄 심리학자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상, 편집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 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범인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던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여러 번 와가지고 예. 여러 오토바이를 불러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하는 행동, 말 모두가 정상인하고 모두 똑같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춰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훈 변호사. 예. 혹시 그 메모지에 적힌 그 내용이 증거물로 이제 입수가 된 건데 예. 그게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저기 여기 있던 사람들이랑 지금 현재 발생한 피해자가 일치한다면, 즉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주모 씨죠. 주모 씨도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보복 범죄를 한 거라고 하게 되면 형량은 가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가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양형 기준 보면 살인이나 폭행, 상해 이런 경우들 중에 가중 사유 중에 보복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도 어떤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 가중사유는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강도살인이고 보복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 메모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량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죄입니다. 어찌됐건 여기 메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김일곤이 범행에 어떤 하고 싶었던 어떤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어제 네. 이 검거 장면을 보면 좀 섬뜩하거든요. 그렇죠. 칼을 오른손에 들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모습. 이 경찰들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게
부상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용기 있게 대처를 해서 결국에 잡았습니다. 이분들 특진을 오늘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성동경찰서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맨손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그 총기라든지 다른 이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용을 범인을 검거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안해하고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까지 받아서 잘 검거를 했고요. 이 두 명의 경찰관 김성규 경위 주재진 경사가 각각 1계급 특진하는 오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성규 경위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약 1cm 정도 그러니까 뭐 경미하긴 합니다. 살짝 베이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흉기가 워낙 길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자칫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참 예. 음녀스러운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재진 경사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일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김일권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제 배에 있던 칼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른손으로 짚고 저희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찌르려고.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수갑 채우고 그러고 나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약간 긁힌 찰과상만 있고요. 저희 같이 갔던 직원은 이제 칼에 살짝 비어가지고 한 1cm 정도 칼을 베었습니다. 예, 사실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가운데 손가락이었죠. 사실 두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저 중에서도 김성규 경위가 예. 사실은 승진 횡재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예, 예. 김성규 경위가 올해 57세거든요. 그동안 경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경사를 7년 8개월 정도 하면은 저절로 승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밀린 다음에 올해 1월에 처음으로 경사에 승진이 됐는데 이번에 바로 8개월 만에 다시 경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경사에서 경감까지 승진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저렇게 제압을 할 때 위험할 수 있겠다는 경찰들 직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 잡아서 특진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저렇게 덤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사명감,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을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분에게 저희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거 장면에서 도운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 도운 시민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그 시민 한 분이 이제 그 팔을 발로 밟아서 무기를 뺐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또 합사하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살인범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경찰관 두 명이 이제 그 몽타주 그걸 떼어가지고 아, 이분이 이제 떼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표창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 경찰관이 누군가를 제압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예. 범인이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화면에 보시면은 저렇게 몇 명의 시민들이 지나가고 계셨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합세를 해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시민의식이라는 건 상당히 항상 용기 있고 의협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이고 항상 공교롭게 보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저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결같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곤 관련된 이야기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